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던 자극적인 매운 음식들만 3일 동안 먹었던 영진 씨의 위. 그 결과는 뭐 크게 뭐 심각할 만한 병변은 없었고요. 헐지 않았어요? 건강하십니다. 아직은 튼튼하십니다. 좀 헐었죠. 위 염증이 좀 발견됐죠. 캡사이신이 과연 위벽에 손상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딱 정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오히려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논문들도 있고요. 하지만은 이제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? 뭐든지 이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요. 항상 소식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,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저 5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? 아, 참. 저 72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갈 때까지 가셨네요. 네. 멈추고 싶던 고통의 매운 식단. 그런데 영진 씨, 제작진에게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. 지금 이 와중에 매운 게 먹고 싶어. 아, 중독됐나 봐, 매운 거에. 이렇다고 짬뽕집에서 마주치는 거 아니야? 아우, 그 짬뽕도 맛있던데. 아, 매운 거 땡기네. 아, 땡겨. 매운맛을 섭취하게 되면 대뇌에서는 엔돌핀을 분비하게 되는데요. 이 엔돌핀에 의해서 특정 음식에 대한 쾌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음식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즉 이 엔돌핀이 중독 회로에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맛에 의한 기호나 집착성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. 통증에 대항하여 샘솟는 엔돌핀. 그 쾌감으로 매운맛에 중독되고 있다는 것.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이유 있는 식성이었습니다. 자꾸 손이 가는 게 너무 매운데 나도 모르겠는데 막 손이 막 가서 막 먹게 되는 거예요.